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홀리스톤의 7202 이 제품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홀리스톤한테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언박싱만 했잖아요. 액션캠을 위에 올렸다가 추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어진 거야? 이번엔 액션캠 안 올리고 잘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을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었고 50분 이상 비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손떨방이 들어가 있고요. GPS가 있어가지고 팔로우미나 POI 같은 나를 따라오게 하거나 나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것 또한 가능합니다. 광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면하고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요. 거리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제 착륙할 때 보다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한글 설명서 및 한글 어플도 들어있습니다. 울산에 AS 센터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이제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지난번 언박싱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휴대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보관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패키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수납할 공간이 있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스티커도 들어있고 그리고 드론 본품과 조종기, 요 안에 들어있는 건 충전기와 프로펠러 여분, 배터리, 드라이버 이렇게 풀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7202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추가 구매가 필요 없다는 거죠. 딱 얘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제는 얘 배터리 필요하지? 배터리 사러 갔다 와야 되겠다. 아무튼 배터리 사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보면은 친절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위로 아래로 다 써져 있고 옆에는 GPS를 꽂고 킬 수가 있다고 하고요. 요거는 파워 스위치고 요거는 언락, 락킹 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이걸 뜯었다 해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드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스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펀지를 빼고 스펀지를 이렇게 빼고 체결을 해주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날개를 펼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접이식 드론 있잖아요. 접이식 드론 펼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뒤쪽인데 앞이구나. 아 이게 헷갈리네. 이거 뒷다리라고 해야죠.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부터 빼시고 앞다리를 빼시면 되고요. 반대로 접을 때는 앞다리 접고 뒷다리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닿는 부분에 스폰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신경 써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스폰지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원을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져요. 한번 바로 켜지죠. 벌써 준비가 된 거예요. 켜지고 꺼진 거는 여기 LED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꺼지죠.
그러면 건전지를 사러 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건전지 사왔습니다. 아이고야, 건전지 이거 엄청 비싸네요. 뭐 건전지 하나가 5,000원이나 해. 그 정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조종기에는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조종기 레버를 이렇게 내려서 그립감을 좋게 해줄 수 있고요. 요거 내리고 나서 요 뒤에 있는 걸 열고 건전지 방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넣어주시고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키면은 소리가 나면서 켜집니다. 드론도 스티커는 다 떼주시고요. 스티커 앞다리부터 열고요. 앞다리 열고 뒷다리 열면 됩니다. 한 번만 누르면 전원은 그냥 켜져요. 전원 켜진 거는 여기 LED를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지금 삐 거리면서 바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조종기에 보시면 요 마크 있어요.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마크 있죠? 요 깜빡깜빡거리는 마크 있잖아요. 요게 캘리브레이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거는 지금 저 사가지고 지금 배터리 바로 끼고 처음으로 킨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지금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전원을 키고 나서 하나, 둘, 세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워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려주시면 요 마크가 없어졌습니다. 이러면 준비가 된 거고요. 안테나도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빼고요. 이거를 뺄 때 이만큼이 빠져요. 다 빠진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집니다. 이렇게 착 하시면 여기까지 빠져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절이 됩니다. 모든 건 힘으로, 적당한 힘으로 하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받는 방법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18페이지, 18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ISO랑 안드로이드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사용하는 방법은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킵니다. 카메라를 켜고 사진, 그냥 사진으로 하셔야 돼요. 뭐 인물사진 같은 거 말고 사진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화면에 링크가 떠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 녹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열기를 하시면은 접속장치, 뭐 이게 한글 번역이 번역기를 돌려갖고 한 것 같아요. 얘도 키고요. 조종기도 키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에 연결도 해볼게요. 접속장치를... 뚝배기! 왜? 야, 이 깜짝 놀라. 아, 아파. 야, 이씨. 엄청 깜짝 놀랐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를 연결하라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홀리스톤 FPV 5...이라고 써져있는 그런 걸로 하면 돼요. 휴대폰에서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쓸어내리면 되죠. 와이파이 누르고 있으면은 나오고 여기서 설정 들어가셔서 홀리스톤 요거를 누르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홀리스톤이라고 돼 있는 거.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면 이렇게 카메라가 연결이 됐어요. 여기다 연결을 해볼게요. 자, 아주 간단한 설명이죠. 여기 틸트가 가능해요. 위아래 미터법, 피트법 해갖고 안전해 보시면은 초보자 모드, 그래갖고 디폴트 초보자 모드 끄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꺼놓은 거고요. 선에 뭐 리턴 톰, 거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센서 상태는 보정을 안 해도 돼요. 녹화 4K에 30프레임으로 됩니다. 동영상 사이즈는 16:9로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형식은 MOV. 잠깐, SD카드 나 안 줬잖아. 아하, 이 사람들. 나 SD카드까지 다 보냈는데. 홀리스톤에서 구매하시면은 원래는 SD카드를 사은품으로 줍니다. 근데 저는 수리를 한번 보낸다고 보냈다가 SD카드가 없어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한번 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넣어와라. 여기 있는 SD카드 빼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28기가를 인식을 할까 모르겠네요. SD카드 넣는 곳은 여기 옆에 있습니다.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랑 동영상이랑 이렇게 눌러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으로 해서 녹화를 누르면 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서 바로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4K로 할 건지 1080p로 할 건지 밝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포화라고 되어 있는 건 채도라고 보시면 돼요. 채도를 바꿀 수 있고요. 밝기도 더 밝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기화 기본값으로 하시는 게 가장 낫겠죠. 기본값으로 하시고 128기까지 잘 인식을 하네요. 자, 이제 비행을 해볼게요.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행성이잖아요. 그리고 비행성하고 어떻게 찍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드론은 하늘이 뚫려 있고 넓은 곳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아, 녹화 누르고요. 이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푸니까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이륙이 되죠. 오, 호버링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지금 GPS도 19개나 잡혀있고 영상 또한 볼만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저한테 이렇게 데려와주고요. 센서는 없어요. 그래갖고 충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쓰시면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센서는 하방 센서만 있고 그 외에 센서는 없어요. 굉장히 잘 떠 있어요. 제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버링 잘 떠 있습니다. 물론 DJI 제품하고 좀 비교한다면은 DJI 제품만큼 가만히 있지 못해요.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영상을 찍는데 틸트를 중간에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화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손떨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잔 흔들림이 안 보이게 잘 잡아줘요. 더 올라가 볼게요. 화질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가만히 떠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비행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비행을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한다면 몰라도 잠시만요. 비행을 일정한 속도로 하신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K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상보다는 사진 쪽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이라 이 드론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찍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는 아무리 전자식 짐벌이 있다 해도 이 비행 떨림을 잡아주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비행하면서 흔들림을 잡아줄 정도의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잡아준다는 건 자체가 고프로급으로 올라가야지. 고프로만 해도 50만원, 60만원 하죠. 그 끝까지 올라가야지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리턴톰 지금 됐어요. 조종기하고 연결이 끊겼나봐요. 리턴톰 한다고 지금 떴고요. 한번 리턴톰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거의 매우 정확한 위치에 내려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륙한 곳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대로 잘 돌아왔어요. 메뉴에 보시면 팔로우미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5m에서 좀 더 떨어뜨리래요. 됐습니다. 팔로우미 모드에서 카메라 핸드폰 방향으로 향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비행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밀어 팔로우미 기능을 실행하십시오. 밀었어요. 이제 나를 쫓아오나 보죠. 앵글은
나를 보려고 하고 팔로우미보다 그냥 서서 보는데 조금씩 돌아가네요. 조금씩 돌아가시네. 조금씩 돌아가시네. 따라도 와야지 팔로우미인데. 안 따라오나? 내가 떼어볼게요. 야, 놓쳤니? 이 상태에서 조금 조종을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오게, 앞으로 오게. 더 이상 오진 않습니다. 위아래는 되는데 나머지 조종은 안 돼요. 지금 제가 자꾸만 딴 데로 가는데 끄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팔로우미 끄는 방법이 위에 다시 메뉴를 선택하시면 팔로우미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요. 우선은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요. 고속모드로 했고요. 배터리 부족 떴습니다. 우선 착륙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그 스틱을 계속 하강으로 하면은 착륙하지 않고 옆에 착륙 이륙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착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착륙을 할 수가 있네요. 우선은 고속모드로 하니까 비행성 자체는 만족스럽습니다. 움직임이 빠릇하고 비행하는 맛도 나고요. 나쁘진 않아요. 비행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방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충돌 방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강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하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강을 계속 하는데 바닥에 야 왜 아이고야 미안해 내가 엉뚱한 얘기 했다. 아까 전에 팔로우미 못한 거죠. 팔로우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로 5m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팔로우미 이번엔 됐어요. 팔로우미 기능을 해제하면은 내가 앵글은 잡아줘야 되네요. 아래를 봐서 앵글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하강을 하면은 다시 하강도 됩니다. 팔로우미인데 굉장히 낮은 부분까지 돼요. 얘가 GPS로 하는 거라 GPS로 하는 거라 내 모습을 잡는 게 아니라 아마 조종기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기를 놓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따라오지 않죠. 팔로우미가 아니라 팔로우 조종기네. 대신에 얘 좋은 점은 제가 나무 뒤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둡거나 그래도 요 위치를 보고 가는 거라 계속 따라올 수가 있는 건데 쟤 왜 나 안 봐? 쟤 나 왜 안 봐요? 도망가 볼까? 도망가지나? 아유 화면 끄트머리 날 잡고 있네. 얘 되게 웃기네. 아무튼 팔로우미가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드러운 팔로우는 안 되지만 팔로우미 나름 재밌는 게 있고요. 끄고 팔로우미 끄고 궤도 비행을 켜고 좀 더 앞으로 와서 서클은 이렇게 POI 관심 그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도는 거는 꼭 주변이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 높이 이상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갖고 POI를 하면은 야 나 거기 없는데? 에헤이 이 사람. 야 잠깐만 POI 누르면은 그 순간부터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한 그곳을 도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 보게 어이구 지금 나 거기 없다고. 그러니까 POI를 누른 순간에 얘는 돌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화면 보고 줄넘기 하듯이 그 옛날에 그런 거 줄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 누구 와라 누구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막 그러면서 그것처럼 내가 POI에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드론한테 드론이 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드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미도 있네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드레스 모드라고 해갖고
헤드레스라는 게 북쪽, 동쪽, 남쪽 그렇게 앞으로 하면은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얘가 어디든 이 스틱은 이쪽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죠. 아주 도는 거랑 상관없이 이쪽으로만 이렇게 이쪽이 북쪽인가 보네요. 뭐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헤드레스 모드는 잘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니톤톰도 잘 되는 거 확인했고 조금 더 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아, 휴대폰이 뜨거워져 갖고 어두워진 것 같아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저기 그냥 서 있습니다. 조종기는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조종은 됩니다, 지금. 다행이네. 눈으로 보면서 비행하니까 다행이다. 지금 화면 돌아왔다. 화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다 보니까 그 기체랑 이 조종기랑 와이파이다 보니까 조금만 멀어져도 바로 끊어지네요. 그거는 신경 쓰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비행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속으로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비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륙 착륙도 굉장히 손쉽게 되고요. 재밌네요. 홀리스톤의 720이 리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비행성은 괜찮았어요. 자전거를 맨 처음에 살 때 잘 탈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좀 저렴한 거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렴한 거를 찾는다면은 이 HS720이가 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성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만 촬영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사진 퀄리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편의 기능, 팔로우미나 그 다음에 POI처럼 이렇게 기능들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적이진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감성적인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POI를 도는데 내가 드론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마 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튼 재밌게 본다면은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저한테 광고를 주셨는데 나쁜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홀리스톤 제품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HS720E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해요. 보정을 안 한다면은 확실하게 좀 물 빠진 색감이 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이폰은 100만원이 넘으니까요. 결론입니다. HS720E는 20만원대 입문용 드론입니다. 촬영을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토이 드론보단 좋은 드론이고 화면을 보며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